안녕하세요, 미갈입니다. 이 롤토체스의 선화보던 1원짜리 그레이브즈가 협곡 10.8 정글 경험치 버프 후에 1티어로 떡상했어요. 51.81%의 승률과 17.55%의 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패치 후에 어떻게 활용하길래 지금 1티어로 올라왔는지 챌린저 정글 그레이브즈 장인 드려님의 플레이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레이브즈 룬입니다. 정밀의 기발, 승전보, 전설 민첩함, 최후의 일격 들어주고요. 불운에는 마법, 빈망, 무리를 걷는 자 들어주고 능력치에는 공속, 적응형, 상대에 따라서 마저 또는 물방 들어줍니다. 이 지려님의 경우 초반 카정 그리고 교전 위주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난입보다는 좀 직접적으로 딜에 도움이 되는 기발을 더 선호합니다. 보조룬에는 빈망, 무리를 걷는 자를 들어서 이동 속도를 챙겨주죠. 스킬은 E, Q, W 순서로 찍고 Q 선마의 E 후 마스터합니다. 1레벨 찍은 이 스킬로 벽을 넘어서 카정 가는 초반 루트가 그레이브즈 지금 운영의 핵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핵심이 되는지는 후에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죠. 아이템은 물리 관통력 위주로 갑니다. 마체테, 용사, 요무, 드락사르 트리가 제일 무난하고요. 추가 아이템을 맞춘다면 양날 도끼나 밤끝 정도로 갑니다. 자, 레드 사이드 정글 동선부터 알려드리죠. 일단은 적 블루 쪽으로 인베이드 들어갑니다. 이 스킬로 벽을 넘은 뒤에 대기하고 있던 아군과 함께 적 정글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플레이는 인베이드로 킬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정글 쪽에 와딩을 하기 위해서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늑대 쪽에 와딩을 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두꺼비 쪽도 괜찮습니다. 이런 플레이는 적 정글러의 스타팅 위치 확인, 정보를 통한 카정 운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환 후에는 장신구를 렌즈로 바꾸고 노리씨 레드 스타트합니다. 노리씨를 하게 되면 리씨를 해주는 상대 라이너보다 아군 라이너가 먼저 라인을 밀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정글 교전이 벌어지게 됐을 때 아군이 먼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그레이브즈는 부담없이 카정을 들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 상대 정글과의 성장 차이를 벌리는 겁니다. 이 카정 쪽으로 상대 정글이 오면 싸우고요, 오지 않으면 여기 있는 정글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글링이 빠르고 초반 정글 교전이 강력한 그레이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정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초반 교전이 얼마나 센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레이브즈가 CS는 앞서고 있지만 세조아니가 집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아이템이 더 앞서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붙어서 딜을 하니까 폭발적인 딜이 나오고 있죠. 그레이브즈는 챔피언 특성상 붙어서 때릴 경우에 진짜 어마어마한 딜을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템에서 밀리는데도 2대1을 지금 이겼거든요. 이런 초반 싸움이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카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면 이런 지속적인 카정으로 정글 파밍 차이를 벌리고 이후에 교전을 유도해서 계속 스노우볼을 굴리는 패턴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블루 사이드 스타트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인베이드 들어가서 적 블루 쪽에 와딩해줍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바텀에 리쉬를 받아요. 그래서 레드를 최대한 빠르게 챙겨주죠. 이 드래곤 둥지를 지나면서 이렇게 렌즈를 돌려줍니다. 여기가 챌린저 구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리플레이에서 카정 확인용으로 여기에 와드를 해놓더라고요. 이후에는 뭐 무난하게 블루 쪽 정글 카정해주면 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정글 교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 카정을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유리한 라인을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야 라이너의 지원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미드 바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냥 블루 카정을 들어간 거고요. 망설일 필요 없죠. 아군 라이너들이 먼저 지원을 오니까 그냥 끝까지 붙어서 딜하고 적을 잡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마무리는 무고한 희생자로. 자, 이제 미드 라인을 먼저 밀어놓은 상황, 카정 들어가서 칼날부리 먹었죠. 이후에 바텀 쪽 카정 가려다가 잠깐 기다립니다. 미드 쪽 미아코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들어오는 탈론에게 딜 넣어줍니다. 어우, 시원하게 반피 이하로 깎아줬고요. 뒤쪽에 대기하면서 들어오는 거 기다렸죠? 추가 딜 넣어주면서 전멸까지 뺐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게 요리가 된 상황.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레이브즈 같은 경우에는 불리는 라인을 푸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라인 쪽을 계속 찔러주면서 그쪽 정글을 계속 파밍하고 교전 유도를 하면서 이득을 굴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불리한 라인으로 가면은 이렇게 운영을 잘 못해요. 싸움을 질 수가 있거든요, 적 라이너가 합류했을 때. 자, 미드 탑 라인 상체 주도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령 가져가고 있죠. 이 초반 교전이 강력한 그레이브즈 입장에서 이런 오브젝트 우선권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상대가 막으러 오면 싸워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탑쪽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바로 탑에 풀어주면 되겠죠. 어, 옆에 도시락이 있네요. 탈론 말입니다. 맛있게 먹어주고요.
그대로 위쪽 정글도 카정해주면 됩니다. 상대가 뭐 전력 막으러 오면 싸워주면 되는 거고, 카정 오면은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한타에서 그레이브즈의 역할은 AD 누커입니다. 상대 딜러진이 노출됐다면 바로 잡아버릴 수 있죠. 기본적인 그레이브즈의 한타 포지셔닝은 붙어서 딜을 하는 이른바 AD 부르저 같은 느낌이에요. 챔피언 특성상 아까 알려드렸다시피 붙어야만 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거리지만 마치 근거리인 것처럼 붙어서 때려줘야 됩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살짝 빠졌다가 바로 딜 넣어주는 모습이죠. 이렇게 내가 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를 때리는 이런 좀 강심장이 필요합니다. 자, 와드를 지우고 좀 각을 보고 있죠. 벽을 넘어서 상대 위치 확인, 위쪽으로 들어가서 상대 딜러진들을 찢어버립니다. 폭발적인 딜이 가능하니까 이런 암살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붙어서 딜을 하면 당연히 적의 딜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뒤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붙어서 내가 죽기 전에 상대를 죽인다 라는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붙었을 때 딜이 센 그레이브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더블킬에 이어서 아 모데카이죠. 아 드패검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트리플킬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한타는 레드팀의 핵이득입니다. 물론 아예 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빠지는 게 맞아요. 지금 보시면 계속 각을 보면서 딜을 넣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쉔의 도발에 당하면 체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전멸 그리고 빛의 망토 효과로 이속 증가 받으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레이브즈 추가 팁입니다. 궁극기를 활용을 해서 얇은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 그레이브즈는 평타, Q, W, E 이 네 가지 활용만으로 상대를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궁이 없어도 충분한 딜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이동기로 궁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레이브즈의 다이버 갱킹 장면입니다. 체력이 쭉 빠져있는 자크, 그냥 마무리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레이브즈는 사거리도 짧고 CC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잡기엔 좀 어려워요. 마지막까지 각을 보다가 강타에 Q까지 쓰면서 체력을 깎아준 모습이죠. 이즈리얼도 그냥 못 잡습니다. 평타가 타워에 막히기 때문에 붙어서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갱킹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그래서 카정 그리고 교전류도 이런 스노우볼을 굴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의 카정에 따른 대처입니다. 아군 탑이 올라프의 블루 카정 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미드 탑이 먼저 합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아군 정글이죠.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감히 그레이브즈 상대로 카정을 들어오다니. 올라프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대로 제압됩니다. 10.8 정글 경험치 버프 후에 카정과 교전 위주의 운영을 통해서 성장 차이를 벌려서 승리하는 이 성장형 정글러 그레이브즈. ACK 결승에도 나온 정글픽인 만큼 검증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총등마이의 손맛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공략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